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고, 목사 딸이 거기에 주인공, 마약 중독자로 등장을 하고, 목사가 교회를 하면서 마약이나 팔고 성도들을 노동 착취나 시키려고 모아놓고 이런 걸로 계속 묘사가 되고 있는 건 우연히 나온 거 아니에요. 이 관객들이 바보입니까? 이런 영화 보고 나면, 아, 그 영화는 그 하나도 그게 현실성이 없어. 재미 하나도 없더라. 그 크리스찬들이, 그 목사님들이 뭐 어떻게 마약을 파느냐고.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올 텐데 계속 이런 소재가 나오는 게 공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? 아니, 제가 보기에는 다 과장이죠. 어느 목사들이 그렇게 악한 목사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이미지화가 되는 게 뭘로 의미하느냐고요. 그래서 우리가 자꾸 큰 교회가 성공한 교회고 뭐큰 교회 목사가 뭐 대단하고 이런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가는 이게, 그래서 여러분, 저는 그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언론에 인터뷰 안 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. 이번에 제가 자청해서 전화해갖고 인터뷰 좀 해달라고 한건두주 전에 있었습니다. 우리가 지금 꿈 넘어 꿈 추구하는 그 다섯 교회를 좀이라도 더 알리고 싶어서, 그래서 그 담당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. 목사님이 전화를 더 주시네요. 그래서 이 다섯 교회가 전 알려지기를 원해서 그렇다고. 그런 일 아니고는 언론 인터뷰 거의 하지 않아요. 자꾸 큰 교회 목사가 자꾸 그렇게 그 자꾸 나오고 하는 그게, 이게 자꾸 큰 그릇이 좋은 것처럼 비치지게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저는요, 헌금 많이 하는 성도가 막 VIP 대접을 받고 막 그분이 교회를 떠나게 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제가 그렇게 저질이 될까 봐 저는 제가 두려워요. 그래서 저는요, 22년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헌금을 한 번도 뒤져보지 않았습니다.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저도 궁금해요. 한번 볼까 하다가도 안 받습니다. 한 번도. 그왜안 받는지 아십니까? 이거 자꾸 보다가는 이제 그다음 장로님 뽑을 때 헌금 많이 한 순서대로 명단 갖고 제가 이것 갖고 제가 흔들릴까봐 그런 거거든요. 교회가 그런 걸로 자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고, 이 교회가 뭐 바깥에 세상에서 뭐 얼마나 뭐 높은 자리에 있고 이런 걸로 자꾸 기웃거리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세상의 가치관으로 흐를 수 있는 거예요. 교회가 무슨 기준을 정하면, 그래서 또한번또 엄청 시끄러웠잖아요. 어떤 다른 뜻 없습니다. 룰을 공평하게 잡으면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이 되도록 적어도 애는 써야 될거 아닙니까? 뭐 천사처럼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애는 써야 될거 아닙니까? 이게 깨끗한 그릇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, 진짜 자기를 한번 돌아보자고요. 저부터가 지금 저를 다 지금 까발키고 있는데요.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? 속은 그냥 세상 가치관으로 꽉차 있으면서 그 성전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들어앉아가지고 그 홀리 보이스라 그러잖아요. 거룩한 목소리. 아, 저도 다할수 있습니다. 사랑하는 주님. 이게 좀 아닌데. 이게 더 홀리해야 되는데. 주야! 좀더 닮아갑니까? 그런 어떤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 정형화된 목소리 또뭐 이런 거, 이렇게 하고 다니는, 이 성경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좋은 일이에요. 이렇게 다니는 게 좋은 일인데 왜 문제가 됩니까? 보이기 위해서 하니까요.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, 여러분의 삶을,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.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빌미를 누가 제공하고 있는지.